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공약보다 후보들이 속한 정당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번 선거도 공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양당 대결 구도가 갈수록 굳어지면서 공약이 실종되는 현상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같은 우편물들이 여러 개 꽂혀 있습니다. 지난 21일 배달된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양력이 담겨있는 선거 공보인데 입주자의 절반 정도가 아직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선거 공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안 봤어요. 아, 그러면 어떤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다 진짜라는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 나이 때 관심도 잘 안 갖게 되고. 일당 독점 정치 구도인 대구 경북의 특성상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소속 정당이 여전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사람 보긴 하는데, 예, 뭐 사람 능력 반, 뭐 기존에 좀 지지하던 당, 뭐 그리고 반반 정도. 공약까지는 사실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여당 후보들은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한다는 국정안정론을, 야당 후보들은 정권 견제론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윤석열 정부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구미도 시장이 교체되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경쟁시켜주셔야 됩니다. 태극기예요. 빨간과 파란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서 선거 때마다 공약 실종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종하고 있다, 중앙정치의 대리점이다,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이 나온 데다 유권자들은 공약보다 당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커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그 어느 때보다 무색하게 들립니다. TBC 안상혁입니다.